자, 오늘 차량 소렌토입니다. 소렌토 16년식이라고 했네 사장님. 16년식이요? 타산 무동력 흡기 3개, 배기 중통 2개 들어가 있는 거 다 탈거하고요. 저희 무동력 터보 해오리 흡기 2개, 중통 하나, 그리고 엔드 하나, 4개 패키지 가격으로 오늘 행사 가격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은 타사 무동력 터보 장착한 지가 한 1년 정도 되셨다는데 꺼내서 한번 보겠습니다. 변형이 와 있는지 안 와 있는지 꺼내서 한번 보고요. 저희 거 무동력 터보 해오리 흡기 2개, 배기 중통 하나, 엔드 머플러 하나, 이렇게 4개 장착할 예정입니다. 가격 말씀해 주세요. 자, 이 차량 저희 그 패키지 행사 무동력 터보 해오리 본사 지침으로 인해서 패키지 행사하는 가격, 자, 4개 딱 20만원, 20만원으로 차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1년 전에 요 사장님은 장착하신 타사 무동력 터보 제품 흡기 3개, 배기 2개 했던 제품들 다 탈거할 겁니다. 탈거하고 저희 제품으로 딱 20만원으로 차가 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피니쉬 모터에서는 차량을 가지고 오게 되면, 입고가 되면 저희 기술 대표가 한 바퀴 먼저 차 상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번 주행 테스트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장착 후에도 한 번 더 기술 대표님이 몰아봅니다.
저희가 세팅한 작업대로 잘 장착이 돼서 효과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그 다음에 고객님하고 동승주행해서 차량 테스트를 합니다. 지금 아시겠죠? 이런 제품이 지금 달려 있었는데 다 탈거하고 저희 무동력 터보 회오리 패키지 행사로 해서 흡기 2개, 배기 중통 하나, 엔드머플러 하나 4개에 딱 20만원에 장착 완료했습니다. 저희 기술대표님이 한 바퀴 먼저 돌아보고 차에 잘 효과가 잘 맞게끔 먹었는지를 테스트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저희 고객님하고 테스트 주행 하도록 하겠습니다. 참, 야, 이 제품들 많이들 살고 합니다. 예? 네? 요것도 지금, 요것도 변형이 왔네요. 예? 네? 에이고, 참, 고객님들 한숨만 깊어집니다. 자, 저 김 대표님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테스트 주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차량 소렌토 16년식입니다. 16년식이고, 키로수는 이제 54,000. 거의 시내 중에 밖에 안 하는 차량이어서, 그 타사 무동력 터보가 저항이 걸리는 거를 모르고 타셨는데, 영상을 보다 보니 그 변형이 오고 불안해서, 저희 또 무동력 터보 회오리, 원래는 무동력 터보 회오리를 2년 전에 보시고 그걸 하시려고 했는데 영천이 너무 멀어서 뭐 무동력 터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어디 생겼다 그러니까 가까운데 그냥 가셔서 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5개 탈거하고요. 흡기 3개, 배기 중통 하나, 엔드머플러 하나 다 탈거하고 저희 무동력 터보 회오리로만 흡기 2개, 배기 중통 하나, 엔드 하나 자 4개 딱 패키지 행사 가격 20만원 각 5만원씩 해서 한 개 5만원씩 해서 장착하고 지금 테스트용 나왔습니다. 자 1,2차선 들어가서 한번 들어가 달려보세요. 어때 잘 나가죠? 틀린데 틀리죠? 나 진짜 아 정말 미치겠다고요. 저희 전국에서 무동력 터보 회오리 무동력 터보 제품 중에 개당 6만원 하던 걸 지금 패키지 행사에서 5만원에 하는데 20만원에 차가 이렇게 틀려지잖아요. 사장님 지금 엑셀 반응이 상당히 빠르잖아요. 그죠? 사장님이 조금만 딱 밟으면 차가 막 튀어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지금. 그죠? 사장님 웃고만 계십니다 지금. 말을 못하시고 차가 잘 나가니까 웃고만 계신데 이렇게 바뀝니다. 아 저희 정말 영천의 그 우성곤 대표님이 이 소비자분들한테 많이 이제 좀 알리고 싶으셔서 정말 마진 얼마 안 남기고 정말 저렴하게 해서 그 트럭 같은 거 모시면서 하루 벌어서 하루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. 그런 분들한테 도움되려고 정말 저렴하게 가격을 해서 한 겁니다. 차가 지금 완전히 틀린데요. 돌리세요. 여기서 돌리세요. 뭘 할 거 없어요? 바로 느끼셨어요? 예, 여기서 유턴 하시면 됩니다. 이제 아마 지금 어디서 오신 거죠, 사장님? 안산 가실 때 좀 고속주행 한번 밟아보세요. 사장님 깜짝 놀랄 거예요. 아, 차가 가볍게 나갈 겁니다. 그리고 이거에서 효과 보시고 나중에 저희가 또 라파 플러스 1, 뭐 라파 플러스 2, 플러스 에너지 접지 이런 제품들도 있는 거 아시잖아요. 유튜브 보셔서 그런 거 조금씩 하시면 또 차가 재밌어지니까 뭐 그건 내키시면 하시면 됩니다. 이것만 만족하면 이렇게 타셔도 되고요. 하여튼 뭐 그래도 저희 제품 믿고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벌써 엑셀 뛰신 거죠? 네, 속도 천천히 줄고 탄력증 잘 되고 괜찮습니다. 찾아줘서 감사하고 효과 많이 보시고요. 일단 확실히 느끼십니까? 진짜 틀리죠. 저희는 뭐 엄지척 같은 거 강요 안 합니다. 진짜 틀리죠. 이거 봐요. 이게 소비자가 얘기해 주시는 게 정답이잖아요. 그죠? 나름대로 그것도 좀 저속에서는 괜찮아요. 그죠? 좋았다 생각했는데 이게 딱 더 틀리네. 더 틀리죠? 예, 아유 감사합니다. 하여튼 뭐 효과 많이 보시고 또 불편한 게 있거나 좋아지신 거 있거나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. 네. 오늘 찾아줘서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사장님 지금 한 5분 정도 물어봤어요. 차 틀려진 게 뭐가 있습니까, 사장님? 정말 차가 더 조용하면서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. 더 부드럽죠? 네. 가격은 딸랑 20만 원에. 차는 이렇게 부드러워지고, 그죠? 네. 아, 진짜 좋네요. 아니, 사장님이 그것도 뭐 저속에서만 다니셨으니까 효과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, 네. 아까 뭐라 그러셨죠? 우리 거다 하니까?
틀려, 완전히 틀려. 완전히 틀리죠? 이게 사람들이 이걸 믿어야 되는데, 참, 장착을 안 해보면 모르거든요. 장착을 해보고 운전해보면 바로 하시거든요, 이렇게. 어저께 아이스하키 여성 고객님도 깜짝 놀란 거예요. 그거는, 네, 직진입니다, 직진. 하여튼 뭐, 완전히 틀린 거 말씀하셨고, 그죠? 이쪽. 오른쪽 끝에. 오른쪽 끝에, 예. 네. 차가 그냥 막 튀어나가려고 그러잖아요, 지금. 진짜 뭐라고요? 진짜 좋아. 진짜 좋아요? 네, 하여튼 감사합니다.